반갑습니다. 중년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9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울역에서 대기했는데요. 트윈시티에서 송산 의정부 가는 콜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잡았습니다. 바로 제가 출발지 이동했고요. 제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송산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틀님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10시 55분입니다. 37km, 1시간 걸려서 서울역에서 트윈시티에서 송산, 고산지구 올라왔네요. 제가 역단지에서 서대문으로 가는 콜 하나 잡았는데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나가서 계속 벨이 울렸던 홀 같은데요. 제가 잡았습니다. 예, 서대문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 이동했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33분입니다. 30km, 33분 걸려서 홍은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세 번째 콜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화문 도착했습니다. 제가 인천 오류동, 어제 갔던 오류동, 그 오류동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셔서 어떻게 될까 걱정은 했는데 전화를 받으셨네요. 설인에서 오류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류동에서 오류가 되지 않고 콜을 잡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제는 참 구로동 오류동, 구로구 오류동, 인천 오류동으로 해서 힘들게 콜을 연결했는데요. 오늘은 오류동 가서 콜 하나 잡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소망을 한번 담아서 출발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 서린 빌딩이 있고 그냥 서린 빌딩이 있네요. 제가 서린 빌딩으로 이동해서 오리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에스 저 앞에는 서립빌딩입니다. 광화문에 나오면 그래도 12시가 넘었는데 콜 하나 잡았습니다. 요즘 사흘 동안 시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 시내에도 콜이 있네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콜을 세 번째 연결 또 해봅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예, 다 닫혀 있어서 지하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출발하겠습니다. 1시 13분입니다. 40km 47분 걸려서 검단 들어왔네요. 제가 여기서 어디로 나가야 되나? 검단 오류역 근처인데요. 나가서 주변에 있는 콜이 있으면 잡아서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한두 콜씩 올라왔다 나갔다가 하는데 콜은 있긴 한 것 같은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리동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로구 오리동이 아니라 인천 오리동. 제가 네 번째 콜 잡아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내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검단 사거리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셔틀 타고 상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틀이 와서 셔틀 탔는데 상동 가는 셔틀이 아니네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다시 출발지로 가겠습니다. 예, 제가 거리가 좀 있긴 한데 장곡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 44분입니다. 33km 39분 걸려서 장곡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서구청에서 장곡동으로 이동했습니다. 특별히 코는 없는데 시흥시청역으로 이동해서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셔틀을 타고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흥시청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신월동 코를 하나 잡았는데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로 올라갑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하 주차장 이동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동을 가기가 어렵네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잘 못 찾아서 단지 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4시 10분입니다. 21km 33분 걸려서 시흥에서 신월동 이동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첫차 타고 콩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철역 근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버스가 들어오네요. 한번 이동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 이후에 광화문 가는 버스가 있네요. 제가 정류장으로 이동해서 광화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버스 타고 가면서 콜이 있으면
잡아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코를 탔는데요. 여섯 번째 코를 탈 수 있을지, 일산 쪽으로 가는 코리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연결되는 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신월동까지 올라왔네요. 시청가는 602번이 6분 있으면 도착합니다. 저 버스를 타고 광화문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 57분입니다. 제가 홍대 입구로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지 2권, 콜마노 3권에서 5권으로 마감합니다. 대표님 다 복귀하셨는지요? 저는 여기서 빨리 오는 방역이나 기차나 빨리 오는 편을 타고 경기에 있고, 지금까지 중년들이 TV 배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